전직 메이저리거이자 SSG 소속인 추신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병역 면제 후 국가대표를 거절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하지만 야구 팬들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2009 WBC 당시 추신수는 국가가 원하면 무조건 뛴다는 발언과 일본에겐 져선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어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요. 정작 2013 WBC에선 FA로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 대표팀의 끈질긴 요청에도 거절하고 불참했습니다. 이후 추신수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병역 특례를 받았을 경우 5년 동안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명 추신수법도 생겼습니다. 이런 논란에 추신수는 나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 야구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야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017 WBC에선 추신수가 참가하겠다고 했지만 텍사스 구단의 반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방송에 출연한 추신수는 구단의 돈을 안 받고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구단이 막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야구 팬들은 그동안 추신수의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단 자신의 이익을 너무 챙긴다는 이유가 커서인데요. KBO로 복귀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와 비교해 한국 야구의 문제를 계속해서 비판했지만 정작 가족을 핑계로 조기 입국하는 모습과 과거 음주운전 경력, 올스타전 불참, 아들의 국적 이탈, 도쿄올림픽 참가 거절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미 한국 야구 팬들이 추신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추신수는 기자들에게 미국 야구를 모르는 야알못이라는 발언과 미국 야구의 성향 등을 빌어 WBC 불참이 잘못된 게 아님을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